가지 역할이 있는데 요거는 검찰팀장은 지각을 처음에 지각을 체크하겠는데 그러니까 자 싸워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찍 일어나 일찍 오는 애들을 체크해라고 했어요. 지각생이 없게 하는 좋은 방법은 학급 자율학습 시간, 담임과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학급 담임과의 그 시간, 그 지각 체크 시간이 9시 10분이면 뭐 7시, 8시 50분은 이렇게 아주 우리 반의 자율학습 시간이다 해가지고 끝날 때 그때 선생님 시간도 갖고 그럼 이때 7시까지 50분까지 온 애들을 체크를 이렇게 쭉 해요. 온 애들 체크해요. 그리고 이 온 날수가 60% 이상 뭐 80% 이상 되는 애들은 학급 자율학습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보인다 이라고 생각해요. 그것도 좋죠. 그 역할 중에 저희 반 어떤 애는 어떤 선생님은 칠판 지우는 담당 학습팀장 걔가 1등을 했다. 걔는 그냥 수업만 끝나고 나와서 칠판을 그게 완벽하게 닦아냈다. 퍼펙트하게 1등을 했다는 거야. 5점 남잖아, 5점. 걔는 좀 비정상이지. 근데 제 경우는 조회 팀장이 3년 내내 1등 했어요. 조회 팀장은 어떤 역할이냐. 아침에 교무실에 가서 학급하면서 우리 반에 있는 걸 다 갖고 와. 그래서 택배를 해. 다 배달. 배달하고 내볼 것도 놔둬요.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회신서를 얘가 다 갖고 와. 이게 담임만 보면 3월에 거둬야 돼. 얘가 이거 다 갖고 와. 그러니까 동료평가하면 조회 팀장이 1등입니다. 저는 사실 날로 먹는 담임이 돼버리잖아. 은근 미안하거든요. 고마워. 그러면 얘는 뭐라는 제 역할인지 모르겠어요.